Everyday Happy Day!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매해가 바뀌면 새로운 패션 트렌드들이 떠오르곤 하는데 올해 패션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특히나 작년부터 이 패션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적인 모먼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패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파타고니아 그리고 프라이탁이 있죠. 근데 이 두 브랜드가 모두 해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니 그러면 국내에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착한 소비까지 하실 수 있는 국내 브랜드 네 곳을 소개드릴게요. 오늘 소개드리는 네 곳의 브랜드 모두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먼저 컨택을 해서 흔쾌히 제품 협찬을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해피님들께 이 지속가능한 패션, 비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각 브랜드에서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함께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말 않고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 브랜드는요, 큐클리프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업사이클링의 이 철자를 바꿔서 큐클리프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용이 끝난 폐 원단이나 자재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패션 아이템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폐 자재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한 소재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들이 굉장히 힙했다. 그래서 많은 해피님들이 실제로 가지고 계신 옷들과 매치하시기에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만한 제품군들이 많아서 가장 먼저 소개를 드려봅니다. 큐클리프가 업사이클링을 주로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돼서 제가 어떤 소재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던 카테고리가 바로 우산 카테고리였는데요. 바로 이 우산들이 모두 재활용 페트 원단으로 만들어진 우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소재가 바로 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재활용된 레진 원단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좋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입힐 수가 있어서 비교적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원단이기도 합니다. 큐클리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우산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출시가 됩니다. 우산을 만약에 다 쓰고 나면 이 폐 원단이 나오잖아요. 원단을 사용한 작은 소품들도 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도 같은 재활용 레진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리사이클링된 페트 원단을 레진 원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에 태그가 하나 더 달려있어요. 이 태그 달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된 페트 원단, 레진 원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재다 보니까 제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파우치 제품이고요. 끈이 안에 들어있어서 요거 자체를 단품으로 매주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굉장히 포켓이 많은 이너백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의 에코백을 즐겨 드는 해피님들이시라면 필통 겸 뭐 수납 주머니 겸 파우치 겸으로 들고 다니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미니미니한 사이즈를 좋아한다 하시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크로스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소개해드린 가방 위쪽에 달리는 요 친구들 보이시죠? 요거 샤코슈 발음 왜 이렇게 어렵니? 샤코슈베. 재작년 작년부터 이렇게 작은 도토리 가방 같은 작은 소지품들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끈 가방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딱 그런 디자인의 가방도 있습니다. 여기 태그에 보시면 이 원단에 대한 설명이 픽토그램으로 정말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플라스틱 조각도 있고 어망도 있고 뭐 스프링도 있고 원단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폐기물들이 이렇게 재활용 원단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요 친구는 그 중에서도 폐 어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아까 보여드린 레진 원단이랑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어요. 그냥 조금 더 얇게 직조가 되었구나 정도? 간단하게 뭐 목걸이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백으로도 메고 다니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게 지금 무슨 고리지? 하고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큐클리프에서 판매하는 요 핸드폰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 케이스 끝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빠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이 말을 탁 치고 갑니다. 컬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로 구입하시는 재미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신선한 소재를 소개해드릴까? 제가 지금 여기 살짝 메고 있는 게 있어요. 큐클리프 사이트 보면서 아니 이건 대체 뭐람? 너무 귀여운걸? 너무 내 스타일인걸? 했던 지갑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 두 제품은요. 무려 에어백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립 형태의 고리가 달려있어서 가방 같은데 고리 끝에다 달아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벨트백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고리가 하나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줄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뭐 크로스 끈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가방의 세컨백으로, 아니면 뭐 동전 지갑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에도 역시나 원단에 대한 설명이 태그로 붙어 있는데요. 한 해 버려지는 자동차가 약 90만 대.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지 않은 에어백이 있대요. 보통 화약이랑 같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버려진대요. 그래서 그 버려지는 폐 에어백으로 만들어진 동전 지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뭐 이런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무늬들은 랜덤으로 배치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아무 무늬가 없는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에어백에 놓여져 있는 이런 로고라든지 프린팅이 같이 함께 입혀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짜자잔, 요즘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마스크 줄입니다. 요거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을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역시나 이번 제품도 정말 상상도 못한 소재였어요. 무려 낙하산에서 나오는 폐끈으로 만들어진 마스크 줄이라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용 낙하산에서 사용된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대요. 확실히 낙하산에서 나온 끈이라고 하니까 요 내구성 문제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용 낙하산에서 나온 끈이잖아요. 낙하산을 아예 이용한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요 제품. 수명이 다해 폐기된 군용 예비 낙하산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래요. 이 밑에 있는 이런 스티치라든지 이런 모양들은 전부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점이 좀 하나밖에 없는 제품 같다는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링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얇은데 요건 역시나 낙하산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내구성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비닐봉투는 좀 지양하자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 한 켠에 작게 말아두셨다가 장바구니라든지 필요하실 때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사실 가방보다도 큐클리프에는 이렇게 작은 소품 종류들이 정말 많거든요. 옷을 만들고 나서 뭐 남은 자투리 원단, 아니면 뭐 현수막이었던 원단, 폐 원단들로 정말 각양각색의 카드 지갑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똑같은 제품이 단 한 제품도 없대요. 나만의 제품을 구입해보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자투리 원단이면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 소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끝난 전시 공연 광고 포스터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제작한 소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과연 어느 포스터의 어느 부분이었을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해져요. 간단하게 카드나 명함 지갑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아예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도 따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포장도 어머나 세상에 썩는 속 비닐이래요. 그래서 이 비닐까지도 환경에 무해한 비닐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또 적혀있네요. 요즘 안 그래도 포장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대포장이나 무분별한 포장지 남발을 좀 자제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포장 비닐까지도 신경 써서 만든 이 부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같은 소재에 이렇게 디지털 액세서리들도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각기 다르게 남아있고 또 그래픽 또한 다 각기 다른 부분을 사용됐다. 나만의 케이스, 좀 의미 있는 케이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 에어팟 케이스는 여기 안에 든 종이도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재생지가 사용된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에어팟을 넣어서 여기 끝에 클립이 있거든요. 우선 뭐 가방 끈이나 고리, 앞전에 소개드렸던 다른 큐클리프의 가방에 항상 고리가 있더라고요. 고리와 함께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짝반짝한 것이, 네 맞습니다. 이건 역시도 포스터 업사이클링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반짝반짝한 소재들 좋아하시면 이렇게 소재를 통일해 주시는 게 가지고 계신 옷과 매치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 Not Ours. 작은 소품이나 자파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 의류 브랜드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Not Ours, 말 그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삶을 영위를 해야 하는데 모든 자원들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Not Ours에서는 동물 착취 없는 지속 가능한 원단들로 제작한 의류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 바로 그런 의류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굉장히 귀여운 곰돌이가 제게 니트 베스트 입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이 캐릭터가 욱스라는 캐릭터예요. Not Ours의 Ours가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는 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서 Not Ours에서는 주로 이 곰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친구를 딱 입어봤을 때 소감 말씀드리자면 이뻐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소재감도 굉장히 톡톡하고요. 이 무심한 듯 시크한 이 곰돌이 욱스의 표정이 굉장히 좀 압권이랄까? 특히나 간절기나 앞으로 이제 봄에 니트 베스트들 많이 활용하실 텐데 그때 굉장히 자주 입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고, 안에 입은 티셔츠도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 벗어볼게요. 파워? 파워? 비건 파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사실 한글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 일단 만나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택에 보면 유기농 코튼이라는 택이 있거든요. 이 유기농 코튼은요, 3년 동안 한 번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현지에서 재배한 코튼으로 만들어진 원단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면 소재 제품들은 정말 많이 입잖아요. 특히나 면 소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요. 세탁을 좀 많이 하고 자주 찾게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티셔츠 같은 경우 정말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을 하곤 하는데, 이왕이라면 Not ours, 우리의 땅이 아니잖아요. 청정 토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재배한 유기농 코튼을 사용한 요 제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조끼를 겹쳐 입었듯이 다른 제품하고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로고 부분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다워스와 함께 이벤트 제품으로 이 비건 파워 티셔츠들을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와 같이 커플티를 한번 입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약간 한글 프린팅이 있기가 조금 샤이해요 하시는 해피님들은 저기 영문 프린팅으로 약간 굉장히 귀여운 그래픽 티셔츠도 있어요. 이 친구 역시도 같은 유기농 코튼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비건 파워 티셔츠는 완전 오프 화이트 컬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베이지에 가까운, 그러면서 이 원단이 보시면 완벽하게 하얗지 않아요. 린넨이라든지 삼베 같은 천연 소재들로 만들어진 그 원단들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목화의 부스러기, 약간 생지 느낌의 원단이거든요. 특히나 뭐 피부가 좀 민감하셔서 표백을 하지 않은 원단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해피님들은 이 컬러의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앞에 있는 프린팅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역시나 아까 보여드렸던 곰 욱스라는 캐릭터가 히어로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나다워스 제품은 라봉라봉 한라봉이 여기 패치로 귀엽게 수놓아진 제품입니다. 세이지 그린 컬러로 살짝 뮤트한 카키 같은 느낌이 드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와 상반되는 굉장히 귀여운 오렌지 컬러의 한라봉 자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옆부분도 절개가 한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원단이 굉장히 넉넉하게 쓰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밑부분에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밋밋할 수 있는 이 옆부분에 약간의 포인트, 이거 진짜 약간 좀 배운변태 같은 그런 포인트인데, 이런 자수 컬러를 아주 작은 디테일에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 옷 전체 퀄리티가 높아져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고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만한 컬러여서 무난하게 어느 분께나 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후드티 넉넉하고요. 이 원단 느낌 굉장히 톡톡해요. 면 96%에 엘라스테인 4% 함유된 원단인데요. 이 엘라스테인이라는 소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섬유라고 합니다. 소매 부분이 저는 너무 많이 조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이즈가 XX라지, 2X라지까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해피님들도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볼 브랜드는 코르코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르크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인데요.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제품이 전부 이 코르크 가죽으로 제작한 제품들인데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해요. 가죽이랑 똑같아요. 실제로 가죽의 관리법과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코르크의 그 관계자님과 함께 미팅을 잠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미팅 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실제로 관계자님의 지갑이 6년, 7년 정도 사용한 코르크 지갑이라고 했는데 이 때 같아서 이제 색깔이 변한 것 외에는 변형이 없더라고요. 이 코르크라는 것도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상위 등급의 코르크의 나무 껍질만 벗겨서 이 코르크 가죽이라는 걸 개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성 가죽이 아닌 식물성 가죽, 친환경적인 소재를 추구하는 브랜드고요. 동물 복지를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소재 자체를 개발하시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 소비자들과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작은 소품들을 개발하셨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지갑 제품도 있고 뒤에 보이시는 가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죠? 코르크가 이렇게 쉽게 구부러진다고? 안 망가진다고? 에이, 안 망가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전체적인 결 느낌은 코르크 그 특유의 약간 자잘자잘한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 이런 유연함이라든지 착용감은 가죽과 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차고 있는 게 코르크 소재인지. 보통 시계하면 가죽 소재의 시계들을 아무래도 주로 많이 착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가죽을 코르크 가죽이라는 식물성 가죽으로도 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게 뭐 메탈 소재로 된 줄도 있고요. 밝은 컬러의 코르크 가죽들도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신상 백입니다. 이 친구를 보시면 이 옆부분이 그 말씀드렸던 코르크 가죽으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 이 앞부분에 붙어있는 이 타포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저는 막 바닥에다가 막 가방도 막 놓는 편이거든요.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이 밑바닥이 정말 많이 더러워져요. 이렇게 한 겹 더 막아줄 수 있는, 오염과 물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타포린 커버가 한 겹 더 있으니까 이거 질
질릴 때마다 색깔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오염이 되더라도 새 걸로 갈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 아이디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다 떼면 이렇게 깔끔한 광목천과 여기 옆에 코르크 배색으로 되어 있는 깔끔한 가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도 코르크 원단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어머 이거 텀블러 넣는 공간인가 봐. 서류 넣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어머 공간 배치가 굉장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작은 소품들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들은 이제 코르크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께 증정해드릴 이벤트 상품이기도 한데요. 요즘 아무래도 뭐 장지갑 반지갑 보다는 가볍게 카드 지갑들만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플랫한 디자인의 이런 가죽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코르크 원픽 제품입니다. 원단 너무 예뻐요. 제가 워낙 또 무지개 컬러 너무 좋아하죠. 무지개로 뭐 다이어리도 도배해, 뭐 옷도 도배해, 추리닝도 무지개 깔별로 사. 그 정도로 약간 알록달록한 그런 컬러들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코르크 느낌보다도 약간 현대 미술 작품 어디 뭐 미술관 굿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 가죽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겉면에는 이제 코르크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합성 피혁 소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플랫한 디자인은 이제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 디자인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납력이 조금 더 좋아요. 가벼우면서도 오래 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갑 원하셨던 해피님들은 이런 형태의 제품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 친구는 데스크 매트예요. 아니 이렇게 말려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고급 코르크들은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너무 신기해. 오 굉장히 넉넉해.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쓰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마우스를 놓는 손 보호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키보드 칠 때 보호하는 거. 생각보다 푹신푹신하지 않고요. 딱딱해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원목 느낌처럼 이제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건 진짜 한번 만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거. 자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는 119 레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119 레오에 현재 출시되어 있는 가방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패턴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소방관분들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해요. 이 119 레오가 만들어진 취지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소방관분들께서 구호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과 각종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시잖아요. 간혹 이런 위험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상해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119 레오를 만들게 된 그 현재 대표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소방관 분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119 레오의 제품들을 생각해 내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가방들에 사용된 소재들이 폐방화복들 혹은 폐기동복들로 사용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원단의 경우 실제로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지역 예산을 사용해서 폐기해야만 했던 이 방화복을 직접 수거함으로써 지역 예산 또한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사회적인 기업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소방관분들의 권리 보장이나 소방관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해피님들이시라면 지금 소개드리는 119 레오라는 브랜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물론 좋지만 사실 저는 어쨌든 패션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잘 들 수 있고 실용적이고 예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19 레오 제품들을 자세하게 소개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이 빅백들 먼저 소개드릴게요. 어떤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3웨이 백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끈을 여러 가지로 장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리얼해요 여러분. 여기 원단에 실제로 사용한 듯한 그런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폐방화복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신기한 걸 넘어서서 좀 숭고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사용했던 이런 방화복을 가방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굉장히 묘하네요. 이 안쪽에는 공간이 하나로 굉장히 좀 넉넉한 타입이고요. 살짝 쿠셔닝이 있는 느낌이라서 노트북이라든지 두꺼운 책을 넣어 다니시기에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이걸 토트로 매실 수도 있고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매실 수도 있고 이 뒤에 보면 이 위쪽에 고리가 하나, 양끝 쪽에 고리가 두 개 있어요. 여기에 끈을 관통시켜서 백팩으로도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메신저백. 근데 메신저백인데도 굉장히 좀 큰 사이즈예요. 앞쪽에 큰 버클을 열면 네온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비비드하게 저를 반겨주네요. 안쪽에 탈부착은 불가능하지만 끈 길이를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긴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신저백답게 약간 스포티한 백팩에 있는 이런 폭신한 어깨끈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안쪽이 굉장히 비비드해요. 눈부셔 눈부셔. 지퍼도 있고 뭐 파우치 공간도 있고 앞부분엔 작은 포켓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납 공간을 정말 많이 생각한 제품이에요. 여기 끝에 스카치 라인이라든지 깔끔하게 레더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되어 있어서 요 내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 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도 있고요. 뒷부분에도 지퍼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요런 공간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커요. 조금 더 작은 거 없나요? 하시는 해피님들은 여기 짜라단 또 슬링백이 있습니다. 몸의 반 정도를 가리는 꽤나 넉넉한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여기도 잊지 않고 이런 디테일들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일단 몸 안쪽으로 중요한 소지품들 넣어 다닐 수 있는 요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쪽은 지퍼가 좀 특이해. 그냥 아예 다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 슬링백은 잘못 열면 안에 있던 소지품 다 쏟아지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외에도 같이 세트로 활용하실 수 있는 노트북 파우치랑 샤코슈. 오늘 발음 정말 안 되네. 샤코슈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소방호수로 만든 제품입니다. 저는 소방호수를 지금 처음 만져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방호수를 만져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아파트 뭐 소화장 같은 데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두껍고 질긴 느낌이고요. 이 카드 지갑 외에도 필통 같은 제품들도 있고요. 저는 지금 받아본 제품이 굉장히 새 것 같은 제품인데 실제로 사용을 했던 소방호수로 만드는 제품이라서 오히려 사용감이 느껴지는 제품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에 놓여있던 이 박스, 어떤 박스인지 정말 많이 궁금하셨죠? 지금 제가 바로 여기 팔에 차고 있는 팔찌 제품입니다. 제 생각에 119 레오에서 가장 쉽게 좀 도전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바로 이 팔찌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소방관 분들의 기동복으로 만든 제품이고 여기 있는 조금 베이지 컬러의 제품은 같은 방화복으로 업사이클링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컬러는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동복의 바깥쪽과 안쪽 배색인 주황색과 남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굵기가 살짝 다르거든요. 레귤러 같은 경우가 살짝 두꺼운 느낌. 조금 더 얇은 팔찌를 원하시면 슬림 타입의 제품을 선택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레터링은 레스큐 이치 아더라고 119 레오의 슬로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따로 뭐 팔찌 끈이 있다거나 아니면 잠금 장치가 있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냥 팔찌를 이렇게 벌려서 손목을 넣으신 다음에 손목 길이에 맞게 이거를 당겨서 줄여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 차보니까 혼자서 줄이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나 지인분들께 이렇게 팔찌 끈 좀 줄이는 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잠그실 수 있습니다. 당근 팔찌 같은 경우에는 딱 반전이 되는 색깔로 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플템이나 우정템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자, 요렇게 해서 네 곳의 브랜드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에 뭐 친환경적인 소비, 착한 소비, 뭐 비건 브랜드들 많이 궁금하셨지만 대체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해피님들께 오늘 영상이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영상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네 곳의 브랜드들에서 준비해주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큐클리프, 나나월스, 코르코, 119 레오 이렇게 네 곳의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네 곳의 브랜드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명과 함께 그 이유를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브랜드당 7분씩을 뽑아서 랜덤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우리 해피님들 참고하셔서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조금 더 나은 세상, 좀 더 A Better Day로 나가는 첫 발걸음으로 이 영상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Kitty! It takes more than big